오늘은 남자가 네. 스킨십 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. 여자친구한테입니까요? 뭐 아무한테입니까? 아 당연히 여자친구. 아무한테나 하시나 봐요? 아 그게 아니라 저 여자친구한테 사랑해서. 아 그래요? 네. 평소에 혹시 스킨십을 좋아하시나요? 아 저 너무 좋아하죠. 그대는 미치. 그러면 네. 가시죠. 저는 일단 눈빛부터 좀 달라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계속 눈을 안 피해, 계속 봐. 부담스럽네요. 축하하고 싶은데요? 네.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돈 못 주더라고요. 근데 나도 그 영진이가 말하는 나 얘 갑자기 그 막 설레하는 게 짜증나. 영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 눈빛이 조금 변해. 여기에 좀 애교살이 좀 들어간대야 되나? 그리고 좀 지그시 쳐다봐. 근데 나도 눈빛이 바뀌는데 눈빛이 바뀌는 이유가 있어. 그날따라 예뻐 보인다?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오늘은 데이트 이렇게 하고 몇 시에 집을 데려다 줘야겠다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지? 그 이성이 어긋날 때가 있다니까. 그 이성이 그 줄이 좀 어긋날 때가 있어. 너는 어떻게 하지? 저는 그날은 우선 집 데이트를 하는데 집 데이트에서도 그레이 50까지 그림자 아십니까? 그렇죠? 지금 시끄러운 영화를 네. 저는 보는 것 같아요. 보면서 이제 아,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나? 그 분위기를 제가 좀 조성하는 것 같은 느낌. 네. 근데 그레이 50까지 그림자는 그게 아닐 텐데. 그거 그걸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넘어가시죠. 뭐 이거요?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 가고 싶고 그냥 좀만 더 입고 싶고 막 케인이 막 그냥 만지작 하고 하잖아. 그니까 그 좀 꼼지락꼼지락해 혼자서 걔 그냥 손을 계속 만지자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고? 말은 안 하고?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막 그냥 만지고 싶어 계속. 너도 만져? 아 나는 그 만지는 데가 있어 또 귀를 물어 귀를 만지다가 귀를 좀 무는 것 같아. 왜? 그게 신호인 것 같아. 너는 근데 귀 만져지는 것도 좋다며. 아니요 아니야? 만지는 거 좋아해. 만지면 그럼 이제 네가 귀를 만지면은 오늘 좀 그런다. 아니 그건 아닌데 물면 아 물면? 아 오케이. 아니, 저 같은 경우에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아까 그 눈빛 플러스 발로 살짝 발을 건드려요. 진짜요? 내 발 좀 이렇게 안아달라. 형 발길 이렇게 딱 이렇게 해달라고. 여기 내가 돼 있으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. 아 나 주던가요? 그거를? 안 해주면 이렇게 발로 내가 걸어가지고 가져오죠. 그 괜히 차에서 손이 이렇게 허벅지로 가지 않아? 뭔가 그냥 이렇게 돼지는 것 같아. 그냥 그래. 자연스럽게. 그냥 손이 가.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 이런 데도 만지고. 아 맞아. 여기도 만지고. 괜히 막 그 몸을 만지게 된다니까 남자들은. 그리고 뭔가 백허그도 하고 싶어지고 그냥 허그보다 이렇게 쓱. 안으로 넣나요? 아니요. 옷 안으로? 거기까지는 안. 이제 연인들 간에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면 좀 어색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기가 조금 그래. 그때 저는 일부러 차도로 갑니다. 여자친구 이제 바깥에 내 몰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 얘 조심해라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요? 네. 그건 제가 여자친구나 썸녀한테 쓴 것 같은데. 오랜만에 만나면 좀 어색하니까. 아 그래요? 스킨십 시작할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연애 초반에 손잡고 싶을 때 있잖아. 그럼 손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은근슬쩍 스친다? 맞아 툭툭 쳐. 어릴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급변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. 야 우리 저기 가볼래?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야, 하면서 야 이 새끼 여우다 저기 가보자 하면서 여우다. 이렇게 잡고 안 나. 저기라니까 하면서 뭔가 급변할 때 그때 잡고.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거야? 뭐지? 이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죠? 술을 먹이나요? 아니면 본인 마시나요? 아니 둘 다죠. 둘 다 이게 나 마실 때가 더 마셔. 이 느낌으로 이제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? 취하면은 뭔가 기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취함에 이렇게 계속 애정 표현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. 맞아. 내 또 다른 자아가 나온다. 나는 그런 게 있어. 나만 좀 이럴 수 있는데 궁금증을 유발한다 해야 되나? 상대방은? 어떻게? 아 나 오늘 운동했다고? 나 오늘 펌핑됐다거나. 와 이거 개폭스네 그냥. 니도 하잖아. 아니 이거 유도를 해.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먼저 스킨십하기 좀 그렇고 여자분이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섹시해 보여야잖아.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요? 네 그럼 핏줄이 여기로 온다. 그러니까 나의 섹시하고 그리고 팔 걷고 핏줄 오면은 이런 느낌이 좀 약간 섹시함을 나에게 강조하지 않을까 이분에게. 섹시함. 아 근데 나도 근데 비슷한 게 있어. 나도 뭔가 그러면 더 향수를 뿌리게 되고. 맞아. 섹시 어필을 하는 것 같아. 맞아.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핏줄 보여주고. 나오긴 해요. 아 나옵니다. 이제
단둘이 같이 있으면 뭔가 이제 스킨십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갖다 대. 아니 얼굴을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댄다고. 얼굴에? 아니 얼굴을 가까이 가까이 된다고. 얼굴을 뽀뽀하려고 유도하는 거지. 아 뭔지 알아. 같이 TV 보고 있다가 앞에 보고 있으면은 그냥 뽀뽀하고 싶기 직전까지 만드는 맞아, 거. 맞아. 그때 입술이 막 달싹달싹 하는데. 그리고 숨소리가 귀 쪽이 좀 잘 들려야 돼. 그래서 귀를 공략하나?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머리가. 아니에요. 기대잖아. 네. 아, 알아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보통. 이렇게 해주던가요? 아니 좀 머리도 쓰다듬고 네.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제 안아주죠. 하나 더 콤보를 더 하자면은 이렇게 가고 약간 그 눈빛 플러스 그래도 안 통한다. 저는 그 키스 해봐요. 아! 아니야. 아 그럼 대부분 해주던데? 아 여자친구니까. 아 와. 아 옆자리 이거 고문입니다. 나는 그 첫 뽀뽀 할 때 난 알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눈빛을 이상하겠다 형. 그 눈빛이 있다. 이거 어떻게 알아? 아니 뭔가 있어. 아니,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입술도 보고 입술이랑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거야. 너는 어떻게? 귀 뽀뽀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. 넌 참 좋아한다. 귀도. 일단은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외적인 칭찬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. 외적인 칭찬? 오늘 왜 이렇게 괜찮지? 아 솔직히 말해봐. 나 안 본 사이에 뭐 한 것 같은데? 했는데? 어떻게 알았어? 아니, 너무 오늘 괜찮다. 아 그래요?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분위기를 좀 유도하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나 뭐 바뀌었어 하면서 그때 키스를 노리는 거 같아요. 뭐 키스밖에 없어요? 키스 연결인데? 아주 키스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난을 좀 치는 것 같아. 색드림인데 좀 약간 선을 좀 잘 지키는? 뭔가 아 하고 싶다. 계속 뭘 하고 싶어? 야, 진짜 하고 싶다고. 아, 나 진짜 하고 싶어. 미칠 것 같아. 아, 안 하고 싶다고. 이런 느낌. 아, 대박. 얘가 이상하게 생각하게끔. 아, 무슨 느낌이냐? 사실 내가 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. 마사지 해줄까라고 하는 것 같아. 내가 마사지 해줄까 하면서 등쪽 마사지를 하고 누워보라고. 그러면서 이제 마사지 해줘. 그러면서 엉덩이도 해줘?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나도. 해본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마사지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더라. 맞아. 안마를 제가 먼저 해줘요. 나 손 잠깐 줘봐. 안마 좀 해줄게 해가지고 막 여기 만지는 거. 아 안마. 오. 자연스럽게. 그럼 나도 해줘. 이렇게 이 안마가 이제 유도를. 이쪽으로 가고. 이렇게 하다가 안아주는 거죠. 오 백허그가 가고. 그쵸. 네. 항상 단계적으로 이렇게. 네.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인 것 같아요. 이놈 안 되겠어요.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. 우리 옛날에 콘텐츠 찍었는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러브젠가. 이게 있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스킨십 되지 않을까? 뭔가 그 스킨십과 그거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. 게임은 계속 해야 되고 이거를 미션은 하고 네. 다시 참고 게임은 해야 되고. 누가 게임을 먼저 그만두냐? 누가 치우고 하냐? 그 약간 참기 게임. 맞아. 근데 이게 또 오늘 딱 잘 파악해야 돼.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아. 맞아. 그럴 땐 더 자연스럽게, 조심스럽게 맞아.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좋을 때 하는 거지. 맞아. 싸웠는데 막 이런 거 해버리면은 엉망이죠. 나도 궁금하긴 하다. 또 여성분들이 남친이 있을 때 네.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맞아.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막 손잡고 싶을 때, 팔짱 끼고 싶을 때 맞아.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그러니까. 난 너무 궁금해. 먼저 받고 싶을 때.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재밌네요. 네. 이거 하나 내가 짤 봤거든? 차에서 이게 만지는 게 남자들이 습관인가 봐. 그래가지고 엄마가 옆에 탔었는데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는 거야. 근데 엄마가 상놈 새끼 지 아빠랑 똑같다고. 그거 웃겼어.